따오 몰랐다.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응. 지호가 그럼 맥주를 먹자. 맥주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아유. 얼마나 맛있을까. 비린내와의 사투. 아유. 맞아서 고맙습니다. 아, 좋네. 이야. 고기가 이렇게 땀을 흘릴 때 뒤집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땀을 쫙 흘려줄 때, 오, 이거 좋은데. 우와, 아, 근데 진짜 고기 잘 구우신다. 고기를 또 좋은 걸 사왔네. 진짜 딱 뒤집는 포인트, 타이밍. 아이, 감사합니다. 동생들부터 챙기는 것 같아. 아, 왜 또.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모양으로 다 진짜. 주네. 이럴 때 가야 되는데 오빠들이 이거 좀 먹고 해야 되는데. 좋았어. 근데 진짜 잘 챙겨주네요. 자상해. 진짜 근데 정말 자상하는. 맛이? 근데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사실 그 팀 분위기가 좋아진다. 그럼요. 네. 누군가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예요? 형? 여기? 네. 형 집에 있기 외로워서 오신 거죠? 어? 나? 네. 그렇지. 어차피 지금 혼자 있는데. 그니까. 넌 오래니까 바로 온다. 저요? 응. 얘들하고 다 놀아주고 온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불러줘서 고맙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이, 어?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민정 오빠 모르는 사람. 신혜영인지 몰라. 신혜영인지 몰라. 아, 저기에게 그 사실 알리지 마라. 야, 진짜 방송 보니까 너 완전 그냥 우리 재수 씨한테 꽉 잡혀 살더만. 형,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하라면서요. 그럼. 그러니까. 재수 씨하고 연애할 때 그때 봤는데 아 재수 씨 막 너무 다소곳하고 그냥. 맞아. 어? 그랬잖아. 아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셨던. 완전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그때 재수 씨하고 같이 식사 네, 기억나지. 맞아. 완전 오지호 꽉 잡아가지고. 맞네, 아, 형도 꽉 잡혔잖아, 형도. 나? 형도 꽉 잡혀있잖아. 나는 꽉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난 죽어 살지. 난 꽉 잡힌 거라고 얘기하지 마냐. 아, 그렇구나. 그냥 그분이 이제 기침만 하면 나는 벽에 붙어있지. 그걸 깜짝 놀라지. 기침하면 이제 난 나가려고. 점점 더 무서워져가지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 아. 전화. 아 형은 어? 진짜 여리가 없어요. 여리가 없어. 아니 소개팅을 시켜주고 저런 얘기를 하지. 아 왜 또 갑자기 왜 나를 혼내고 그래. 네. 내가 소개팅을 해줬어요. 아 진짜? 옛날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줬대. 궁금해. 형 미국에 있을 때 내가 했어. 그래? 해주면 뭐 연락도 하고. 솔직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예의상. 많이 안 들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근데 열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그 저기구나 그냥, 네. 되게 이렇게 그 드라이하게 그렇죠. 어, 잘 지내시죠? 네, 네. 언제 한번 봐요? 이거, 네. 이거지? 그거지? 네. 뭐 그랬던 거 그랬던 거 맞아 조금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당연히 될 필요성이 있는데 눈치채지 바보 아니다며 그 친구 형 결혼했어요 아 그래? 잘 살고 계시지? 잘 살아요 어머 결혼까지 했는데 아니 이번에 뭐예요 정도. 지금 잘 살고 계시는구나. 약간 계속 죄인 모드로 계속 잔소리를 듣는데 우리 민종 오빠. 저 민종 오빠 귀에서 피 날 것 같지 않아요? 잔소리. 너무 약조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 정도면 귀 씻고 자야 돼.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냥 못 자. 잘 살고 자, 한잔 하자. 자. 문학이 씁쓸하지? 아, 씁쓸하네요. 아하. 아이고 아. 많이 드시네. 술이 내 친구지 뭐. 근데 민종 형은 보면 진짜 지창 형하고 진짜 달라. 완전 달라. 아, 술 한 잔도 못 드시죠? 그렇지. 완전 술 많이 드시지? 요새 많이 끊었어. 요즘에는 형은 연애를 거야. 잘해서 일찍 결혼했지? 그렇지. 형은 연애를 안 돼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 나도 그때 안 했으면 못 했을 거야. 아니야. 또 모르죠. 그, 형은 이게 약간 가족적이고. 지창이 형은 정말 가족적이네. 민종이도 내가 보기에 얘 만약에 결혼하면 누구보다 가족적일 거다, 얘는 진짜. 그렇긴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막상 또. 애 나면 막 물고 빨고 난리 날 거야, 얘는 진짜. 아, 나는 이렇게 안 와닿지? 좀 와닿는 척이라도 좀 해, 이씨. 잔소리는 오지호 씨가 더 심한 거 같아. 잔소리를 보내면 안 그래도 지금. 장난을 좋아하거든요, 오지호 씨. 안 되는데, 이씨, 그러지 마, 지금. 근데 몰라,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는 뭐 이렇게 그래도 민준이가
중간중간 이렇게 뭐 만나고 다닌다고 얘기는 들었어. 어, 아니 지금까지 뭐 연애도 못 하고 그러면 뭐 내가 뭐 하자야. 열의가 없다니까요. 아, 야, 자꾸 굽네. 미치겠네. 소개팅은 부담스러워서 이제 아, 소개팅 자체를 내가 싫어하는데 그날도 소개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형 밥 먹으러 나갔더니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연수 형수하고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민국집 팔았어요? 어 민국집 팔았고 지금 거기 그 조그만 아파트로 옮겨서 거기서 그냥 연수 형수가 나랑 고등학교 동창인 거야? 알지? 뭔데요? 어 지원은 몰랐지. 예고. 아, 그래? 안양예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고. 와 그림이다 그림. 멋있다. 여기서부터 완성형 얼굴이네요. 두 분 다 또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 맞아. 학교 다닐 때 그런 형수님 그때도 이뻤어요? 아 엄청 이뻤지. 유명했어요? 연수 형수는 유명인이 아닌데 벌써 유명인이 돼가지고. 아 이뻐서.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근데 지금 형수님이니까 좀 이상하겠다.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우 어우 세시더라고. 어우 야 민종아 일로 와봐. 야 오빠 좀 데리고 며칠 여행 좀 가라 야. 아 그래 그래 내가요 두 번째 프로포즈는 드라마에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감독님이랑 맞아, 두 분이 같이 드라마 했었잖아요. 단막극을 찍었었고 그 감독님이 너를 쓰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저를. 근데 이제 작가님이 약간 반대를 하신 거야. 반대를 딱 봤더니 형수님이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형한테 내가 부탁을 했지. 지호가 전화가 왔어. 형, 형수님 하시는 드라마 저 하고 싶어요. 오는 거야. 그래서 작가님 잘 모를 때야.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 와이프랑 셋이. 안 맞는 거 어때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안 그렇다고. 지호를 내가 한번 여기 잠깐 보게 하겠다고. 전화를 한 거야. 지호가 빨리 와봐. 주셨네요. 왔어. 본인이죠. 그래가지고 형수님하고 나하고 거기서 리딩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촬영 들어갔어. 지장이한테 굉장히 고맙죠. 정말로 다다음 날인가가 촬영 날이었어요. 제가 극적으로 돼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대중들에게 좀 알리는 드라마였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도 받았었고 지창이 형이 얘기하면 전 무조건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야 그럼 손지창 씨가 아니었으면 저 오지호 씨 지금의 오지호 씨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 드라마를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죠. 전복도 해야지. 오케이. 맛있겠다. 제대로 익었어. 치즈까지. 치즈가. 먹어봐. 익었니? 아, 아. 익었어? 괜찮아? 민정아 어. 먹어보래. 이거 어, 당연히 먹어봐야지. 당연히 먹어봐야죠. 맛있어요, 맛있어. 와. 어, 맛있겠다. 괜찮아? 어, 치즈 괜찮은데? 근데 형, 몇 살 때 가수 한 거죠? 두 분이서? 블루가? 20대 초반이야. 20대 초반? 92년도에. 92년도요? 그 뒤로 형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어?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혹시? 맞아. 너무 궁금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했잖아요. 진짜 안 싸울까, 둘이? 막 이러면서. 아, 그만 얘기해. 팀끼리 싸우는 거. 아. 추억이 그렇지 그지 그지 지혜야 볼까요? 그러니까 뭐 싸울 일도 아닌데 약간 그냥 아니, 서로 그냥 치고받고 아예 그런 거 없어 그러진 않았어 그러진 않았어 아 그래요? 내가 뭐 좀 뭐 열받는 일 있어가지고 있다, 같이 포장마차를 갔어 봐, 이게 기억이 다 한 잔도 못하는 거야 진짜 한 잔만 먹어 한 잔만 먹어 한 잔 맞았어. 나 막 먹었지. 어 먹으면 쓰러지는데? 어 뭐야 폭풍 발언이다. 진짜 화났었나 보다. 119 부를 뻔하고 난리 났어. 그 다음부터 한테 잘못했어. 어머 다시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열받은 게 그냥 없어졌네? 아, 진짜 오빠가 뭐, 아예 병원에 실려갈 판인데 지금. 병원에 실려갈 판이야? 계속 말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어요? 저 좀 삐지면 말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 지금 좀 얘기 안 했어. 그럼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몇 년 있었어. 그래서 해체된 거예요? 아니야? 야 해체한 적은 없어. 아, 그냥 삐져서 안 봤을 뿐이지. 아 그런 건가? 몇 년 동안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형이랑 너무 극과 극이어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DSP를 갈 뻔했지. 아, 대성. 근데 가자 그랬는데 나라라 했는데 민주가 회사. 또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 알았다. 그냥으로 말았지. 아. 내가 아무리 봐도 둘이서 엄청 싸웠어. 둘이 엄청 싸웠을 것 같아. 아니, 동생이니까 진 거지, 형.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노래방이 처음 생겼는데 그때 형 노래 진짜 많이 불렀거든. 형 블루 노래랑 하늘 아래서 형 노래 부른 거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 그죠? 어, 오래됐지. 그거 오래됐죠. 응, 오래됐지. 형 하늘 아래서 조금만 불러주면 안 돼요? 하늘 아래서? 아, 진짜 듣고 싶다. 진짜 나 좋아했었거든, 하늘 아래서. 아, 하늘 아래서 음악을 좀 안 해. 뭐죠? 그 다음에 뭐죠? 귀천도. 귀천도. 오해시키가 뭐죠? 오! 귀천도에. 잘한다. 귀천도에. 잘한다. 지오빠 잘한다. 아, 저 블루투스 켜놨지? 어, 켜놨지. 잠깐만. 여행 스케치? 아, 하늘 아래서요. 아, 가만 있어봐, 자식아. 어? 민종이 형이에요? 아니야. 여행 스케치. 지창 오빠는 정말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모르는 노래가 없고 가사도 정말 다 알고 많이 듣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난이 깊어가는데. 아, 갱년기 올 것 같은데? 아. 이런 노래 많이 들으면 갱년기 와요. 아, 진짜로. 야, 벌써 갱년기 왔어. 씨. 아, 그래요? 그럼. 아, 조심해야 돼. 어, 눈물 흘릴 것 같고. 저 뭐야, 엄마의 갱년기와 아이의 사춘기가 만난 누가 이긴 줄 알아? 갱년기. 갱년기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렇대. 아,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노래는 그러면. 어, 나온다, 나온다. 오! 아, 잠깐 알아. 그대여. 이거 대한민국 그대여 열풍이었는데. 이게 그대여였지? 그래, 그대여를 하도 불러서 제목이 그대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여자들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지만 정말 남자들의 최애곡. 그럼요. 노래방에서 계속 부르던 노래.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 없는 와, 지금 이 순간을 앞으로 1절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대여만 알지. 하나 사랑하고 있는 그대가 내 곁에서 떠나는 모습을 와. 미안해서 내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버린 거라 생각하고 나니 이해할 아, 수 있어 그대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이니까 울고 있는 나는 내게 말했지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 오, 가사를 다 아네 나를 떠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려워도 조금만 더 그래야 한다고 열창을 하시네요. 오늘도 너무 괴로워하는 나를 달래보고 있지만 오빠 해줘요. 오빠 한번 해줘요. 너무 높아 하기가. 나중에 옛날 노래 부르는 모습하고 진짜 진짜 멋쟁이. 실제로 형 노래 인기 진짜 많았었는데. 아유. 노래를 하세요, 두 분이서. 야, 노래가 잘 안 나와, 이제. 내년이 30주년인데. 어, 30주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되겄냐? 음반, 기념 음반. 낮춰서 하는 거죠. 갱년기들을 위한 노래. 갱년기를 위한. 하지 말라는 얘기. 50대를 위한 노래가 아니에요. 협찬은 형이 다 받아올 거예요. 아니, 지금 보컬 트레이닝 받아야 된대잖아. 보컬 트레이닝도 받아올 수 있어요, 형은. 아니, 받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다고 이게 되겄냐? 어? 되지. 아, 되죠. 돼?
그렇지. 어, 그럼 독하게 아, 6개월 그래? 동안 일절 사람들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하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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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아니, 그 얘기야? 난 못한다고. 좀 와. 할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한다고. 형, 여기서 득음하셔도 돼요. 여기 혼자서. 여기 이렇게 넓은데. 곡들이, 좋은 곡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 약간 혼란스럽기는 해. 약간 그래서 진짜. 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일단은. 오빠들 갱년기 와가지고 무기력하네.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무기력증이야. 딱 그런 게 됐다. 여리가 없네, 여리가. 더블루는 정말 그야말로 내 청춘. 좀 연락 좀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또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지창이 형은 내 삶에 아주 큰 서로 간에 의지도 많이 하면서 나의 동반자. 이제 나의 꿈들을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서운한 점도 있었고 또 뭐 제가 삐진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냥 민종이는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인연이 참 전 드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민종이에 대해서.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아 그래 이런 존재 서로.